10년 해돋이 보러 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너무 좋다. 아, 추워. 어, 오빠 해 뜬다. 어, 소원, 빨리 소원 빌어, 소원, 소원. 아, 오빠부터 빌어. 아, 어, 내 소원은 하나야. 자, 신이시여, 이 행복한 순간을 부디 둘이서만 빌어. 신은 없어. 신은 없었어. 아니야, 있어 필근아. 우리가 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거든. 왜? 왜니? 왜지? 왜? 얘들아. 혹시 안녕하세요. 전 필근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친구 김길입니다. 네. 어떻게 소미 씨 한 해 마무리는 잘 하셨어요? 아, 네. 아, 저는 제 주위 분들한테 연말 카드 싹 다 돌렸어요. 저도인데.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카드 나눠 줬거든요. 아. 아, 소미 씨 것도 있어요. 정말요? 어, 감사해라. 여기요. 신용카드를 신용카드를 나눠 줬. 신용카드. 야, 너 이런 거 아무한테나 나눠 주면 안 돼. 아, 그래? 어. 아, 그럼 네 건 버릴게. 아니야, 나도 줘. 아니. 나 뭐야? 오빠. 뭐? 오빠, 어, 오빠. 어, 어. 바닷가 오니까 너무 춥지 않아? 아, 추워? 그치? 아, 손시려? 아, 손시려. 일로 와봐. 자, 손시려 올 때는 이렇게 손을 비비라 그랬잖아, 오빠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자, 더 빨리. 그렇지, 얘들도 하지? 이게 정석이에요, 손시려 올 때는. 그래, 이렇게 막 비비면 따뜻해져. 어, 어, 야, 어! 소미씨, 네. 이제 좀 따뜻해요? 네네. 소미씨의 따뜻한 소미손 위해서. 뭔 소미 소미 위해! 야! 니들이 왜 이걸 위하냐고! 하지마! 야, 니들 몸이나 신경 써! 저기 가! 가라고! 가 좀 가! 소미야! 오빠 봐야지! 아, 이거 같이 마는 거 봐! 야! 한겨울에 이렇게 수트 하나 입고 다니니까 감기가 걸리지! 아이고, 빌빌대고. 아, 어떡하셔. 어? 빈, 어? 잠깐, 뭐라고? 비트박스라고? 뭐 끝이야? 어, 이거 마이크를 준비해왔어! 뭐야! 야! 야! 아니, 마이크까지 소비 왜 데려갔어? 야, 이거 뭐 야! 소비야! 소비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야,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거 뭐야? 소미야? 어, 뭐 하는 거야, 이게? 시상식 끝난 지 굉장히 오래됐어! 소미야! 옷 입어, 빨리! 이거 이런 옷을 입고 왔어! 엄마! 아, 네, 정말! 바닷가 왔으니까 우리 기념 사진도 찍어야지, 아, 오빠. 아, 사진, 사진아. 어, 여기 사진 찍으신 분도 계실 텐데. 찍으시는 분? 있을래나? 이야. 어이구, 우리 직업이 많으신 분. 오늘은 또 사진기사 분이시구나. 저기 가까이 찍어서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네. 어이, 셀카를 왜 찍어서? 아니, 셀카를 왜 찍어서? 나를, 나랑 둘이 찍어. 뭐야? 나도 찍어줘요.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나도? 왜? 찍었구나. 카메라로 찍었구나. 나를 찍은 거구나. 찍어버렸구나. 야! 어? 아이고, 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찍어봤어, 나를. 나 귀걸이 없어졌어. 귀걸이? 어. 뭐야, 방금 떨어뜨린 거야? 어, 그런 거 같아. 백은아, 나 잠깐 공항 가서 탐지견 좀 데리고 올게. 왜? 아이, 탐지견. 소미 씨 귀걸이 찾아드려야지. 아니, 됐어. 뭘. 아, 뭐 하긴 강아지가 찾는 것보단 사람이 찾는 게 더 확실하지. 오케이. 런닝맨 능력자 김종국 씨도 됐다고! 아니 왜 데려와! 나 더 이상은 양보 못한다. 오케이, 콜! 물건 찾아주는 데는 이분이 최고지. 아, 양말이 어디 간 거야, 이게. 그 두 번째 사람 열어봐! 우리 엄마 데리고 올게. 됐어! 어머니를 왜 모셔와! 아, 이제 가만히 좀 있어! 어? 소미야, 오빠가 찾아줄게. 그리고 눈 크게 뜨고 찾아야 돼. 어디 보자. 어, 저기 있다! 어, 저, 아니야. 이거 폐근아, 그 정도로 되겠니? 소미 씨 금속 탐지기예요! 와, 어, 어, 이거 또 찾았어, 우와, 이거야, 그래. 그래, 너는 해돋이를 보러 오면서 금속 탐지기 갖고 온 거지, 그치? 네가 해돋이 보러 올 때 금속 탐지기를 안 가져올 줄 몰랐어, 피그나. 그치,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래, 야, 뭘 소리야, 그걸? 어, 왜 갖고 다녀? 오빠야, 화내지 말고. 어. 우리 바닷가 갔으니까 우리 해 뜨는 거나 보자. 그래. 아, 근데 사람들 너무 많은데 사진 좀 찍고 싶은데. 아, 해 사진 잘 안 나와? 응. 어떡하지, 가까이 좀 놀 텐데. 너무 많아. 설마! 나가! 해로 해라고, 이제 갑자기? 사진 찍어야겠다! 해로 나왔다고요? 뭐? 또 찍어 사자! 또 색깔을 찍어! 또 색깔을! 뭐야? 네, 나도 찍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유명한 선생님. 아, 진짜 별의별 사람들 다 있네, 정말. 유명아, 화내지 말고
여기 좀 한번 봐봐. 응. 사람들 정말 많이 왔지? 그러네. 다들 해돋이 보면서 소원별로 오셨나봐. 저기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새해엔 꼭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다가 소원인 분 계신가요? 오. 아 여기 앞에 계신 여성분 잠시만 앞으로 오. 나오시겠어요? 와. 아 네, 좋겠다. 올라오세요. 네. 네. 계단 조심하시고요. 와 예뻐. 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황유정. 유정 씨 가까이서 보니까 참 예뻐. 오! 유정 씨. 네. 제가 유정 씨의 소원을 이뤄 드릴게요. 야, 무슨 소리야? 저 여자친구 있잖아. 나 말고. 응? 아, 그 사람! 그 사람이구나. 그 어! 둘 중에 하나 골라 봐요. 아, 이 120kg짜리 형이 뭐가 좋다고. 나만 잘생겨요. 야, 진짜. 야, 너희 이분한테 왜 그래?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린 당신의 예비 남자친구의 친구잖아. 백화점에서 쇼핑하니까 너무 좋다, 그렇지? 응, 너무 좋아. 고객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미아를 찾습니다. 동그란 안경에 머리가 큰 23살 송필근 어린이를 나? 구하고 오빠? 계십니다. 나? 뭔 소리야? 필근아! 야! 이게 뭐 하다하다 방송까지 하냐?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럼 혼자 있을 때 오라고 얘들아. 솜씨 되게 즐거운 쇼핑 하셨어요? 아니요. 아, 쇼핑 좀 더 하려고 했는데 백화점 문 닫는데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오늘부터 24시간 오픈을 바꿨어요. 밤새도록 쇼핑하세요. 뭐 백화점도 샀어? 왜? 아, 야 나와있어. 나와. 왜? 들어가. 자, 소비야! 아, 그러면 오랜만에 오빠 친구 덕에 좀 그러면 이렇게 쇼핑 좀 여유있게 해볼까? 그래. 야, 이거 뭐야, 이거 바지네, 이거. 야, 이거 어때? 아. 오빠가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지? 아니 근데 오빠 좀 옷 좀 길 것 같은데. 야, 무슨 소리야. 야, 이거 누가 봐도 내 옷이야, 아니, 이거는. 아니, 근데 누가 봐, 이거 봐. 야, 이 딱 맞는데, 이거. 야, 오빠 거다. 됐다, 아니. 찾았다. 야, 대박이지? 어때? 와, 필근아, 장난 아니다. 그치? 야, 이거 핏이 확 살지? 난 앞으로 송 피끈이라 불러줘. 아니, 대박이야. 나. 아유 피끈이야. 나 멋있어. 와. 저게 피끈이야. 오 멋있다. 여기 있어. 여기 뭐 하는 짓이야? 야 왜 그래 마게르? 소미 씨는 이 각도가 제일 예뻐요. 소미 씨의 얼짱 각도를 위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야!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라 그냥. 어? 아 진짜 이것들 왜 이래 정말. 아니 오빠 그래도 이거 사이즈가 좀 오빠한테 긴 것 같으니까 우리 직원분한테 사이즈 재달라고 하자. 사이즈 재달라고? 저기요. 뭔가 불길하다. 뭐 불가? 자 이것도 많아. 사이즈 저기 어머나 이렇게 나오시네. 여기 사이즈 좀 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사이즈 아니 사이즈 달라고. 왜 뭐 하는 거야 지금? 1,400cm. 아니 저기요 나를 재달라고요. 나를 내 사이즈를. 그래요. 뭐야? 놀랬어? 뭐야? 뭐가 와야? 이 사람아 너 저랑 저랑 다 있어. 야 근데 니들은 왜 맨날 나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어? 오빠 이거 이쁘지? 아 잠깐만 있어봐. 야 이게 한두 번이야? 야, 이거 봐봐. 가만히 좀 있어보라고. 야 오빠 지금 나한테 왜 이렇게 짜증을 내?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얘 지금 말투가 짜증 났잖아. 무슨 소리야? 내 말투가 못 좋다고. 난 그 얘들 필근아. 어? 송필근. 왜? 알았어. 그만 부르고 얘기해. 여잔. 그렇다. 어떤 상황이든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말투로 대해주길 원한다. 다 졸리. 솜씨. 네. 많이
속상했죠요? 아 이게 또 뭐 하는 거야? 그랬죠요? 솜씨 그러지 마요. 솜씨 속상하면 현규도 슬퍼요. 유 아! 유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거예요? 야 공기 빼! 여기 뭐 하는 거야 이게? 솜씨 기분 좀 좋아지셨어요? 네. 솜씨의 엔돌핀 생성을 위해서. 하지마! 손대! 뭘 자꾸 위에 위하게! 나와! 소미야! 소미야 보라이지! 야 됐어 소미는 내가 이게 기분 좋게 애교로 귀엽게 풀어주면 돼. 희근아 나 잠깐 일본 가서 추사랑양 좀 데리고 올게. 사랑이. 왜? 솜씨한테 귀엽게 애교 부려드려. 아니 됐어! 아, 너 먹는 모습까지도 귀여운 스타일 원하는구나. 오케이. 소미는 내가 좋은가 본가? 후 데리고 올게. 됐다고! 뭘 자꾸 그 데려와 데려오고. 나 더 이상 양 못한다. 하긴 귀여움 하면 뭐 이분이 최고지. 앙앙! 응? 뭐야? 뭐야? 아 너가 키우는 강아지? 술 취한 우리 아빠 데리고. 야! 야! 뭔 소리야! 아버지를 왜 이렇게 좋아? 아이 됐어! 야 소미야!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어? 오빠 그럼 한 바퀴만. 아이 뭘 한 바퀴만 도돌아. 야 이거 아까 이뻤어. 어 이거 이걸로 사. 어? 자 이거 포장해 주세요. 가자 빨리. 포장. 에이 또 왔네. 이거 포장 좀 해주세요. 네, 포장. 야! 어 뭐야? 왜 뜯어? 잠깐만! 왜 뜯은 거야? 이거 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 아니 왜 얘를 포장해? 왜 얘를 포장하냐고? 포장 완성. 아니! 잠깐 이걸 포장해달라고. 에? 이거 포장해달라고요 이거? 어 잠깐만 안 돼요? 뭐 큰일 나요. 그래. 방송이에요. 큰일 나요. 그냥 들어가 또? 야, 뭐야 뭘 뭐 따봉이야 뭘? 아니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자꾸. 됐어 진짜 갈 거야. 진짜 가자. 아 오빠 그러면은 우리 어 오빠 여기 백 한 번만 보자. 아 이거 야 이거 백 비싸잖아. 이걸 왜 봐? 돈도 없는데. 아, 그러지 말고 솜씨 제가 하나 사드릴 테니까는 한번 골라보세요. 어? 아, 진짜요? 아니야. 아 예쁘다. 다 갖고 싶은데 어느 가지? 아 이거 할까? 어? 아 이거 해야겠다. 아. 감사합니다. 어! 다 소미씨 거예요. 야 진짜 이게 이걸 다 준다. 야 니들은 왜 맨날 나한테 왜 그래? 부담 갖지마 필근아. 우린 너의 친구잖아. 콘서트 보러 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네. 어, 시작한다. 여러분 반가워! 오! 자, 다 같이 say hello! Say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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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Say 필근아! 필근아! 예? 필근아! 필근아! 목소리도 멋있어! 아니, 니들은 뭐 약속도 없니? 이게 약속이야. 뭐? 누구랑 약속을 했어? 나 자신과의 약속. 아니 왜? 왜 그런 약속을 했지 혼자? 왜? 나 내 의사는? 솜씨 어떻게 콘서트는 즐거우세요? 네 너무 기대돼요. 어, 저기 무대 위에 의자 좀 보세요. 의자 퍼포먼스 하려나 봐요. 솜씨 좌석이에요. VVVVVVIP석 가까이서 보시라고요. 가시죠. 야 됐어 어딜 가! 야 부담스러워. 무슨 무대 위에 의자가. 됐어 솜이야 오빠랑 같이 여기서 좌석 찾아보자. 네 백은아 잠깐. 소미 씨, 네? 여기 앉으세요. 뭘? 소미 씨만의 전용 좌석이에요. 이건 팔걸이요. 소미 씨, 이제 좀 편안하세요? 네. 소미 씨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일어나! 하지 마! 일어나라고 좀! 아이씨, 절로 가 있어. 가! 소미야! 소미야! 됐어, 우리 그냥 여기 서서 보자. 어? 원래 콘서트장은 스탠딩석이 최고인 거야. 알겠어. 오빠 지금 사람들 봐봐. 야광봉 들고 완전 신나 보인다. 오빠 나도 야광봉. 어? 갑자기 야광봉을 어디서 나? 사와. 아니 그걸 어떻게 사와 여기서? 사와.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야 필요 없어. 저기 야광봉 하나만 주세요. 야광봉? 야! 이거야! 야! 멋있어! 즐거운 콘서트로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 뭐야? 나도 줘요 나도. 나도. 뭐야? 목걸이야? 목걸이를 만들어. 와. 뭐? 뭐에 놀래는 거야? 뭐에 놀래고 갔어? 지금 뭐에 놀랬지? 이거 왜 안 들어가지? 뭐야 이 저런 사람 다 있어. 됐어. 소미야 그 야광봉 필요 없고 우리 그냥
손 흔들자 손. 오빠 우린 작아서 손 흔들어도 보이지가 않아. 야 무슨 소리야, 이거 까치발 들고 이렇게 하면 다 보이지 하고. 이렇게 그 페그나 까치발로 해서 되겠니? 소미씨 콘서트용 팔이에요. 잘 보여요. 여기 봐주세요. 잘 보여요. 너는 콘서트장 올 때 이런 걸 만들어 갖고 다녀? 네가 콘서트장에 올 때 콘서트용 팔을 안 만들어 올 줄은 몰랐어 필근아. 아이씨 좋아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이씨 됐어 됐어. 어? 오빠 화내지 말고 콘서트 보자. 아 맞다, 오늘 크레용팝 나온대. 크레용팝? 어? 에이 나는 크레용팝 별로더라. 우리 소미가 제일 이쁜데. 진짜로? 그럼. 어 크레용팝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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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와! 와 누라 누라 와 완전 이뻐요 누라. 점핑 점핑 퇴근아. 요즘 그렇다. 어떤 상황에도 자기만 바라보는 남자를 원한다? 솜씨. 네? 아이, 오빠들도 가서 그냥 크레용팝 공연 보세요. 크레용팝이요? 그게 뭔데요? 어? 네? 제 눈엔 솜씨밖에 안 보여요. 어허? 왜 그러세요? 솜씨의 솜이 바라기를 위해서. 하지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남자다. 나오라고 나오라고 좀. 어? 됐어 나도 소미만 바라볼 수 있어. 백은아 나 잠깐 사극 촬영장 가서 최수종 씨 좀 데리고 올게. 왜? 한 여자만 바라보는 방법 알려달라고 해야지. 됐어. 아 너 배우보단 아이돌을 원하는구나. 오케이 넌 나만 바라봐 태양 데리고 올게. 됐다고! 나 더 이상은 양보 못한다. 오케이 한 여자만 바라보는 건 이분이 최고지. 개콘 정승환 데리고 올게. 소미야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네 머리끝이 되게 낯설다. 뭘 낯설어 낯설게. 뭘 낯설어. 야이씨 진짜 소미야 오빠가 미안해 잘못했어. 어? 저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안 오고 어? 그리고 너 있는 데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미안해. 됐어 오빠 원래 크레용팝 보려고 여기 콘서트 오자고 한 거지? 아니야 그건 아니었어. 다 알아. 근데 왜 다 죄다 오빠가 좋아하는 가수들만 나오냐? 어? 나도 엑소 보고 싶은데. 엑소? 엑소 엑소 왜 줄 서 불안하게 얘네? 야, 잠깐만 아! 엑소! 하지 말라고. 그리고 틀렸어. 원래 엑소는 12명이거든. 아. 뭐야 이번에 내놔 또 왜? 친구다!